스톨 강성원입니다. 자, 월드컵이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과 트럼펫이 어떠한 관계가 있나 한번 연관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브라질한테 4대1로 졌습니다. 우리의 실력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골대 앞에 있어서의 우리의 결정력. 빵 차고 나서 아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아이 아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막 철렁이게 했죠. 하지만 브라질 그 선수들이 우리 골대 앞에 오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톡톡톡톡 이렇게 골링을 너무 쉽게 넣지 않습니까? 너무 약올르죠. 우리는 죽어라 하고 뛰는데 결론은 힘이 너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부드럽게 쓰면은 그냥 골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직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합니다. 월드컵 끝내고 그러면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맨날 어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빼라만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빼야 할까요? 저도 힘을 빼라는 수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서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힘을 빼야 되는 부분과 힘만 빼면 되나요? 아니죠.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의 수업 내용은 저의 사견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회원님들이 참고 하셔서 좋은 것만 쫙 빨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트럼펫에 있어서 첫 번째 힘을 빼야 할 곳이 어딜까요? 먼저 파지법에 있습니다. 즉, 악기를 쥐는 왼손 오른손에 있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악기를 쥐면은 이 왼손이 이 트럼펫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든 힘을 여기다 꽉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요 3번 슬라이드, 이 3번 슬라이드 음정을 맞추는 것이 요겁니다. 이거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얘를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다. 죽으신 거 어떻죠? 여기에 아프죠? 여기가 안 됩니다. 그냥 얘는 살짝 끼고 들어주는 역할 뿐.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3번 슬라이드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꽉 잡으면 안 된다. 요것만 고쳐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끼 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차 이 새끼링을 그냥 꽉, 악기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얘를 꽉 이렇게 쥐고, 여기 꽉 잡고, 꽉 새끼 힘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하나 1, 2, 3번 피스톤을 누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당분간은 이 새끼 손가락 요 링을 걸지를 말아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얘를 띄웁니다. 자, 들어주시고 걸지 않고 빼서 이걸 누르는 연습. 자, 어떻습니까? 훨씬 부드럽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양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 쥐는 게이 아구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실 때는 그냥 걸치는 거다 생각하시고 새끼를 빼고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 여기를 힘을 뺐는데 악기를 들고 있을 때이 왼손과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은 악기를 내가 이렇게 몇 분을 불어도 여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고 나면은 이 겨드랑이, 어깨가 어떻습니까? 자, 왼손, 오른손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얘를 잡고 있는 것도 떨어질까 봐 이걸 꽉 잡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소리 자체가 힘이 여기서 자, 여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뭐죠, 이거? 헬스장에서 이렇게 딱 들고 이 무거운 것을 이거 운동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걸려 있는 상태다. 이거? 요두 가지 기본 자세만 하더라도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낼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죠? 제가 맨날 하는 말. 입술. 얘는 떨어주는 거죠. 떨어주는데 이거를 짓 이겨버려 그냥. 안 떤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람의 속도라 그랬죠? 자, 어떻게 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람만 내보낼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소리를 낼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보면은 내가 소를 내야 하는데 막 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힘 들어가는 겁니다. 소를 내면은 나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내가 바람만 내보내는데 소리가 나는 경우가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여기서 필요한 바람 소리만 낼수 있으면은 바람 소리만 나야 되고 이 바람을 소리로 바꾸면은 입술이 떠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이 들어가냐? 자, 힘이 들어가는 소리는 내가 여기서 소리를 터닝을 통해서 소리를 출발시키고 걔를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보내면 되는데 어떠죠? 소리가 보이죠? 내가 소리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보내라. 이 연습을 통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도 우리는 이렇게 경직되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푸, 푸, 자, 그러니까 숨쉴때 벌리고 소리도 벌려주면 됩니다. 힘을 주는 경우는 숨쉴때 이렇게 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편하게 그리고 소리 이렇게 편하게 쉬고 벌리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왼손, 오른손, 어깨, 겨드랑이 그리고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보내라. 그다음에 숨쉴때 편하게 쉬어라. 이겁니다. 이것만 편하게 쉬고 이 파지를 잘 하시면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힘을 줘라. 어디에 힘을 줘야 되나요? 트럼펫은 호흡에 의해서 입술이 진동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입술이 진동이 일어나려면은 입이 치아에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에, 응? 에, 응? 그러면 에 했을 때 심재에 들은 부분
요 입꼬리가 됩니다. 입꼬리. 이거를 째는 것이 아니라 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를 입꼬리를 잡아줘야 얘가 떨게 돼 있어. 얘가 안 잡아주면은 이게 아니면 얘가 이게 들어가서 입술이 안 떠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다. 그러면 힘줘야 되는 부분 나왔죠? 1번 입꼬리, 에? 그 다음에 입술 끝에가 치아 쪽에 붙는다. 에? 응? 여기 입술. 요것이 피스 안에서 에? 응? 안 나는 거예요. 에, 입술 붙이고 여기에 힘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요걸 잡으면은 소리, 트럼펫의 높낮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의 속도다. 그럼 바람의 속도, 그것을 고음을 내기 위해선 뭐가 짧아진다? 요 입술이 저음. 고음? 어떻게 되죠? 보이죠? 요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눌러서 힘을 줘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속도를 천천히 하고 요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줘야 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죠? 호흡이죠, 호흡. 음이 높아질수록 바람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입술이 요 길이가 피스 마우스 피스 링 안에 있는 입술이 짧아진다. 짧고 빨리 떨어야 높은 소리가 나고 저음은 고음으로 갈수록 여기가 그럼 힘줘야 되는 것은 뭐죠? 거기에 따른 바람의 속도다. 자, 마무리를 하면은 이 악기를 잡는 거에 힘을 빼고 숨 쉬고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만들었을 때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힘줘야 하는 부분은 요거 입술이 떨기 위해서는 여기가 잘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가 고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O형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음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입술이 어떻게 잘 떨기 위해서 밀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음의 높이에 따라서 바람을 붙일 때 입술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것만 잘 명심하세요. 그러면 우리 2022년도 보내면서 트럼펫도 마무리하시고 다음 2023년도에서는 더욱 즐거운 트럼펫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힘 빼라, 힘 빼라, 힘 줘라.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즐거운 트럼펫 생활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항상 전화 주세요.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